제천 한방엑스포 핑계로 해외여행이 봄을 터지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에 가격 표시가 되지 않은 각종 조형물, 동상을 만들어 예술작품이니 뭐니 하면서 돈을 빼먹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한방 한방 하면서 한방을 홍보한다면서 엑스포 개최하기 전 시내 교차로에 각종 조형물 설치 또한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지만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조형물 동상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박수만 치며 서민경제와 동떨어진 행사 축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제천 한방엑스포 핑계 동상 조형물 돈 빼먹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.